안 됩니다. 제목이 아줌마 왜 이러세요? 라는 곡이에요. 사실 이 곡이 라디오에서 나갈 때는 그냥 그 아줌마 빼고 왜 이러세요로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네거티브가 생길 것 같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집에 보시면은 집안에 약간 좀 약간 엉뚱하고 약간 꼴통들 한 분 계시잖아요. 꼭 집안에. 그게 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희 집안에도 계셔갖고 그거를 모티브로 삼아갖고 야 이거는 가사거리가 되겠다 고마워 오케바리 막 이러면서 가사를 썼거든요. 재밌지 않아요? 가사? 예 재밌습니다. 아줌마 왜 이러세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곡은 우리 같이 박수를 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하이 조금만 더 넣어주시겠어요? 아 이 첫 곡은 디안 곡이에요. 제가 디안인데 디안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그때 알아본 순간
여러분만 단 한 번.
최고 최고. 와, 이렇게 망가지게 하십니까? 어, 좋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첫 곡은 제 노래로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곡은 뭐 워낙에 유명한 곡이니까요. 그리고 너무 잘해 주셔갖고 또 제 노래도 같이 해주셔야 끝날 수 있는 곡인데 자신 있으시죠? 어우, 자신 있으시죠? 모르는 노래인데 한번 봅시다. 얼마나 하시는지. 저렇게 망가지게 하셨으니까 같이 망가집시다. 아셨죠? 자연스럽게 들어주세요.
자연스럽게 리듬에 맞춰 목소리 하나 되어 소리쳐봐. 현실을 노래하는 버스커들 개성이 넘쳐 흐르고 아이도 어른들도 춤을 추며 두 손을 흔들면서 노래하네. 다 같이 노래해 이대로 꿈꿔 오늘 그린 바삐 가시나요. 지붕 없는 카페에 섰어 진한 커피 한잔 해보시죠. 웃을비도 촉촉히 입맞춰 웃을비도 촉촉히 입맞춰 아까 위에서 다 하셨는데 왜? 아이 참.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봤어요. 아우 센스쟁이. 아 음반 없나 음반? 음반 하나 드렸으면 좋겠네. 아이 참. 저희 이제 아 저희 끝곡이에요. 아 TV 틀어 주시면 돼요. 이 TV 이따 끝나고 저희 TV 틀어 놓을 거예요 아마. 네. 아까 루미나 씨도 나와주셨는데. 네, 함께 있어 행복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곡 중에 함께 있어 행복한 이란 곡인데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가사예요. 모르시더라도 박수를 크게 쳐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힘을 내요, 힘을 내봐요. 그 부분이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있어 행복한 제가 드리겠습니다. 버렸네. 한글이 모여들더니 어느새
요즘은 쑥스러워 붉게 물든 얼굴이지만 모습이 사랑스러워 이대로 멈추지 말고 시원한 바람을 타고 바다로 같이 떠나요 우리와 함께 놀아요 오늘은 돈이 없어도 마음은 백만장자라 다 같이 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앵콜곡이니까 같이 지금처럼 같이 해주실 거죠? 이 노래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라 그죠? 아 예, 아 예. 노안이 오셨는데 가보겠습니다. 모두 저강물에
내일을 위해서